안녕하세요. 다육 스케치입니다. 눈사람을 닮은 다육이. 이 다육이를 아시나요? 이 다육이의 이름은 습지야입니다. 너무 귀엽죠? 습지야는 저의 다육 생활의 동반자인 우리 딸아이가 농장에 갔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서 드리게 된 다육이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귀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야를 드리게 되었고요. 습지야를 또 새로운 그 집에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했더니 제가 소지하고 있는 화분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심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엑스플랜트에 가서 우리 딸아이한테 화분을 좀 고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쁜 화분을 골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도 함께 보고 새로운 화분에 이제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화분이 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화분은 하나만 주문하기가 그래서 몇 개 같이 사게 되었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화분을 받아보고 우리 딸아이가 고르기는 했는데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이 200%? 100%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화분이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여기 보시면 최작가라고 되어 있네요. 최작가로라고 되어 있는 이런 로고도 새겨져 있는 최작가님의 화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화분과 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똑같죠? 디자인이 같은 이 낮고 좀 큰 화분도 같이 구입을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그리고 저는 이 화분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체리? 체리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최 작가님의 화분. 저는 이 화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화분에다 심어주어야겠지요. 정말 화분 가볍습니다. 앙증맞게도 여기 윗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체리가 그려져 있는 아주 귀엽고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데 저거 어때 괜찮겠어? 하고 제가 골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괜찮다고 해서 이것도 정성껏 그려진 꽃모양의 화분도 사게 되었네요. 아우 정말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작은 화분인데요. 두 개가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이 화분이 좀 무게가 더 있어요. 아마 흙을 좀 두껍게 더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화분도 같이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주인공인 이 습지야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플랜트에 있는 최 작가님이 만드신 작가분을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화분이 잘 어울릴지 좀 확인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딸아이의 의사이니까 반영해서 또 습지야를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